저는 제가 이제 어머님이 중국 음식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항상 있어야 돼. 그렇죠. 뭐 탕수육이든 짜장면, 짜장이든 뭘 만들 때에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주방 들어가면 그 당시에 주방장 삼촌이 돼지고기를 얇게 싹 썰어가지고 쿠킹 오일에 딱 싸서 줘. 그러면 겨울에 난로 피잖아요. 그럼 난로 위에 그거 딱 하나 올려놓고 딱 기다려. 차고울에 있잖아요. 그 엄마가 몰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눈치 보고 엄마 딱 들어가면 그때 빼가지고 또 먹고.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거? 네. 진짜 맛있었겠다. 몰래 야, 먹는 그쵸. 삼겹살. 네. 그렇죠. 엄마 몰래. 그게 일명 도둑 삼겹살이네. 네. 아니 근데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건 대한민국 동파육의 1인자 이현복 셰프님 앞에 계십니다. 그쵸. 맞아요. 동파육의 동파육. 이 삼겹살 어떻게 요리해 줄지 너무 너무 기대가 되고. 저 오늘 셰프님들 뭐 긴장 안 하시겠지만 승수 형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맛집 사장님들을 만나는 너튜브도 운영 중이고 밀키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맛에 엄청나게 민감할 거거든요. 네. 1년 내내 먹었던 삼겹살. 네. 그러니까 오늘은 먹어도 안 질리는 삼겹살을 해드릴게요. 안 먹어본 거. 안 먹어본 거. 저 웬만한 거 다 먹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셰프님 오늘 어떤 한 상을 차려 주실 건가요? 자, 박훈 씨 오늘의 메뉴 네. 적어주시죠. 네. 야. 하나는 상큼한 소스를 곁들인 상큼해요. 아주 대패 삼겹살 숙회 이렇게 얘기해요. 산뜻하게 아 차갑게 먹을 수 있는. 아니 근데 저는 숙회라는 거는 네. 오징어 숙회나 그렇죠. 새우나 문어 숙회나 이런 건데 삼 대패 삼겹살 숙회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그런 거는 질리지 않죠. 그 대체 가지고 뭐 소스만 좋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치? 한 번도 먹어보진 못한 음식이긴 해요. 자, 하나는 춘장 없이도 짜장 맛을 내는 삼겹장. 어? 춘장 짜장 볶음인데 아, 춘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상상도 아마 비껴나갈 겁니다. 이현복 셰프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부쩍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네. 네, 삼겹살을 이용한 삼겹굴 짬뽕을 제가 삼겹굴 집에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삼겹굴 네. 뭐 한 6분, 7분이면 할 수 있는 요 짬뽕 간단하게. 괜찮다. 네. 아니 근데 지금 만드신 요리가 이현복 셰프님이 하신 거는 딱에다가 소주 5병 각이고 네. 다음 날 짬뽕으로 바로 해장. 해장하는 종합 선물 세트인데 완전 간식과 해장할 수 있는 걸 다. 회식 세트. 완전 완벽한데. 회식 코스.